지난 강의에서 설명한 슈퍼 헤테로다인 방식의 수신기는 수신 신호의 주파수가 오메가 C 또는 FC일 때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는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IF 또는 FC 플러스 FIF입니다. 믹서를 통해서 중간 주파수 오메가 IF 또는 FIF의 신호로 변환시킵니다. 이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에 국부 발진 주파수를 중심으로 본래의 수신 신호와 대칭이 되는 주파수가 있습니다. 수신 신호의 주파수가 FC라고 했을 때 국부 발진기의 주파수는 FC 플러스 FIF입니다. FIF를 한 번 더 더해줘서 FC 플러스 2 곱하기 FIF의 주파수를 이미지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믹서의 구조상 반송파 주파수 FC의 신호가 중간 주파수 Intermediate Frequency FIF의 주파수로 변환이 됨과 동시에 또 다른 신호 FC 플러스 2FIF의 주파수를 갖는 신호도 동일하게 FIF의 주파수의 신호로 이동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입력 신호의 주파수가 오메가 C입니다.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는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IF입니다. 이 경우에 믹서의 출력은 코사인 오메가 IFT와 코사인 2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IFT가 있는데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앞에 있는 신호만 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입력에 또 다른 신호 V-Image T라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의 주파수가 오메가 C 플러스 2 오메가 IF입니다. 동일한 믹서에서 V-Image T 코사인 오메가 C 플러스 2 오메가 IFT 신호에 로컬 오실레이터 신호 코사인 오메가 C 플러스 오메가 IFT를 곱합니다. 코사인의 합차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되고 앞에 있는 식은 2분의 1 V-Image T 코사인 오메가 IFT 두 번째 항에 있는 식은 2분의 1 V-Image T 코사인 2 오메가 C 플러스 3 오메가 IFT입니다. 동일한 밴드패스 필터를 통해서 Intermediate Frequency 신호만 끄집어내면 2분의 1 V-Image T 코사인 오메가 IFT를 수신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Intermediate Frequency에 VOT라고 하는 원하는 신호와 V-Image T라고 하는 원하지 않는 신호가 동시에 수신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에서 들어오는 이미지 프리퀀시를 제거하고 믹서에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이미지 주파수 간섭.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로 수신할 때 근방에 원치 않는 주파수에 의해서 본래의 수신 신호가 방해되는 현상입니다. 중간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으로 이미지 주파수가 들어오는 것을 라디오 프리퀀시 단이 막지 못하면 믹서를 통과해서 정보 신호와 함께 섞여서 IF단에서 함께 증폭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믹서에서는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와 라디오 프리퀀시의 주파수의 합과 차가 발생하는데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가 FC 플러스 FIF 라디오 프리퀀시의 주파수가 FC 플러스 2 곱하기 FIF일 때 두 개 주파수의 차이는 FIF가 됩니다. 물론 EFC 플러스 3FIF도 발생하지만 IF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FIF 신호만 수신하게 됩니다. 슈퍼 헤테로다인 수신기의 장단점은 감도가 양호하고 경제성이 좋고 건파할 때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지 주파수가 존재하고 로컬 오실레이터 국부 발진기의 동작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이미지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선 라디오 프리퀀시 RF단에서 선택도가 높은 밴드패스 필터로 미리 차단해야 합니다. 동조 신호 주파수 FC가 높아지면 중간 주파수도 함께 높여주어야 수신 신호와
이미지 주파수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수신되는 캐리어 주파수가 1MHz 근방의 AM 방송은 중간 주파수가 455kHz이고 수신 주파수 FC가 100MHz 근방의 FM 방송은 중간 주파수가 10.7MHz입니다. 반송파 주파수 FC가 850MHz의 이동통신일 경우에 기지국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단말기 모바일 스테이션으로 송신하는 하향 링크는 중간 주파수가 130.38MHz이고 모바일 스테이션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송신하는 상향 링크는 중간 주파수가 85.38MHz입니다. 튜닝하고자 하는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중간 주파수도 높여주어야 합니다. 다음 예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신하고자 하는 FM 동조신호의 반송파 주파수가 107.7MHz이다. 중간 주파수가 455kHz인 경우에 이미지 주파수는 FC 플러스 2FIF이므로 107.7 더하기 2 곱하기 455kHz이므로 0.455MHz입니다. 그러므로 108.61MHz입니다. 튜닝하고자 하는 신호 107.7MHz와 매우 근접한 이미지 프리퀀시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프리퀀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B번 중간 주파수를 10.7MHz로 높인 경우 이미지 주파수는 이 경우에 이미지 주파수는 107.7MHz 더하기 2 곱하기 10.7 그러므로 129.1MHz입니다. 107.7MHz와 129.1MHz는 이전보다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107.7MHz를 튜닝하고자 할 때 129.1MHz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